8월 11일 3분 마감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전강 후약도 아니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마감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포인트 빠졌습니다. 22.57포인트 내린 3220.62포인트. 특히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바이오주의 강세로 어느 정도 거래소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장 막판 힘이 다소 지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12포인트 약보합권으로 1051.95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별 주체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상당히 지속적인 매도 우위가 나타났는데 1조 3천억에서 장 막판 3천억 더 팔았습니다. 1조 6천억 원의 주식 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관 쪽의 매도도 2천억 가까이 나왔고요. 이 매물을 개인들이 모두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매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 막판 조금 더 매물이 실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조 7천억 원이 외국인들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는 대신 경기 민감주가 대체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대로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지수하 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PC 제조업체들 과도한 재고로 4분기 메모리칩 드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약세 그리고 마이크론도 5.3% 하락을 하면서 오늘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약세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결국은 7만 원권으로 떨어진 그런 흐름입니다. 2.12%의 하락으로 78,500원으로 흐름이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6%의 하락으로 105,500원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닷새째의 하락세, 또 거래량이 상당히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CLSA 쪽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하강 국면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중 축소라는 투자 의견으로 내렸고요. 목표가도 각각 더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 두 종목에 집중됐다는 점도 오늘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같이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도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던 심텍의 경우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2.69%의 하락으로 3만 750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 밖의 종목들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동진세미켐이 5.2% 내렸고 유진테크 5%의 하락, 솔브레인 3.4% 하락, 테스나도 3% 이상 약세를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보였던 것으로 오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바이오주의 강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서 SK바이오팜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4.5%의 상승, 거래량을 실으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 이 밖에도 CMO와 진단키트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자면 오늘 SD바이오센스가 3.7%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9%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4.8%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셀트리온 삼형제로 불리는 종목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6% 이상의 강세, 셀트리온 제약도 11% 이상의 급등세가 이어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모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공모
신고주, 신규 상장 선날에 대한 움직임에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가장 움직임이 집중됐었던 카카오뱅크가 어제 하락세를 보여주면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74,400원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크래프트는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오늘 무려 10% 이상의 약세로 40만 원권을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40만 7천 원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바이오 중에서 최근 들어서 HK 이노엔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장 첫날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64,6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인 원티드랩 오늘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는데요. 공모 가격이 35,000원, 200% 올라서 시초가 7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오늘 9만 1,000원으로 기록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8월 11일 3분 마감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매월 구독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